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원효의 1심 이문론과 이제 화쟁론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종래의 그 언어 습관으로 봤을 때는 봤을 때하고 지금 또 언어 습관을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봐서 저는 뭐 사실 1심 1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화쟁론에 대해서는 오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평부동론이다 이런 그 제안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원효 스님이라 그러면 뭐냐 대단한 우리 그 스님 아닙니까? 여하튼 그 이제 이분이 이제 큰 그 저서가 결국 이제 화쟁론이죠, 그죠? 사상이 이제 화쟁론입니다. 이거는 말로 말씀하니까 말씀으로 쟁하는 것을 화합시킨다는 거죠. 화쟁론이죠, 그죠? 원효의 화쟁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학문적으로 좀 들어가면 불교에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종파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원효 스님이 그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일심 이문이다 이렇게 문은 이제 일심 이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아주 그 정말 그 지금 생각해도 원효 스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서양에 이르도록 우리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었다 또 불교 사상이 있었다 이런 걸 과시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철학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철학한. 그 말은 그 당시에 그 철학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어떤 초월적 입장에서 정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불교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그 팔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집약을 하고, 특히 이제 원효 스님이 계실 때가 이제 뭐, 유식 불교라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뭐 중관 불교, 중관학파의 불교, 유식 불교, 이런 뭐 하여튼, 당시 최고의 뭐, 불교를 다 동원해가, 화엄도 물론이고, 그걸 이제 통합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정리를 해낸 거야, 결국은. 그걸 나중에 이제 좀 더 쉽게 말하기도 하죠. 그, 화쟁론 1심 2문만 해도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에 전해오는 그, 뭡니까? 화두 같은 게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나무아미타불 육자죠, 육자. 그 육자 진언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이제 그, 아미타불 부처와 보살, 관세음보살이 같이 협업하는 관계입니다. 항상 따라다니죠, 그죠? 그게 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가정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비슷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남성성의 역할을 하는 부처님과 여성성의 역할을 하는 보살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랬죠. 그, 불교 신도들은 뭐, 그것만 외우면서, 뭐 또, 이, 불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특히 이제 소리를 내어서 쫙 그 연불을 할 때 연불을 하면 말이에요. 그 소리가 웅장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하나처럼 느껴져. 한 소리 화음 하나의 소리로 화음이 막 일어나면서 아 우주가 하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그 굉장히 그 대중적인 방법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뭐 소리 철학자로서
소리야말로 우주를 하나로 느끼게 하는 가장 훌륭한 재료가 아닌가.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이게 막 믿을 수가 없어요. 눈이라는 것 꼭 확인하면 말이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또 그걸 묶어서 또 하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유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소리는 하나를 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가장 하나를 느끼기 쉽죠.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이게 대중적으로 좀 쉽게 하는 게 흔히 아니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관세음은 관자재보살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하여튼 이 보살과 부처. 이렇게 이제 연불 하면서 대중들은 이제 그 불도에 도달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화쟁론, 화쟁론. 이 화쟁론을 이제 풀네임으로 말하면 신문 화쟁론이죠. 신문 앞에. 신문이죠. 여러 문파가 있으니까 신문 화쟁론이에요. 화쟁론. 신문의 어떤 여러 문파를 다 그 통합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때린 거죠. 그죠? 신문 화쟁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일심 이문이라며. 일심. 이문은 이제 생멸문, 일심은 진여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소위 그 흔히 그 일심 이문이 이제 생멸문이라는 게 생멸문. 생멸이죠, 그죠? 생멸.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멸이라는 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불교학을 이해하는 막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생멸이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글자가 둘이니까 둘입니까? 여기에 불교 요체가 다 들어있어요. 자. 다시 제가 전해보면 생멸과 이 생사 있죠. 요즘은 이제 살고 죽고 해서 생사죠. 생사. 이 생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니, 생이 그 글자가 다르잖아요. 생사 둘, 생사 둘이다. 이거 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별인데, 원효 스님이 이제 있을 때 그 생멸이란 게, 어쩌면 생멸이란 게 생사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생사의 개념으로. 생하고 멸이라는 게 이제 멸사라 하는데, 멸이라는 게 역시 사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과 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문 아닙니까? 이문이라는 게 생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진여문이 필요한 거예요. 진여. 아, 이 생사로 생멸을 생사로 보니까 아, 이 둘이니까 하나로 하는 이게 결국 하나다. 그러니 하나다. 이렇게 봐서 이제 진여문이라 했죠. 그죠? 근데 불교가 이제 그게 하나로 만들 때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초월. 그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초월적인 입장에 있어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초월적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불교는 초월적 입장이 아니야. 사실은 서양은 되게 초월론에 가까워요. 초월론. 왜 두 개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통합을 하려고 하면 초월을 해야 되는데, 뭐 흔히 뭐 동양이라고 이걸 불교로 합시다. 동양도 뭐 여러 가지 동양이 있으니까. 이 불교를 봅시다. 불교. 보면 이 초월이냐 했을 때 내재론이란 말이에요. 내재론. 요거는 뭐 특히 서양 같은 거에 기독교로 봅시다. 기독교. 기독교 신은 초월적이잖아. 불교의 부처님은 초월적으로 말하면서도 부처님이 무슨 초월적인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만물의 불성이 있다 이제 내재 안에 있다는 거 아니야. 내장. 그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서양에는 초월론에 가깝다면 동양 특히 불교에는 내재론에 가깝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과 사를 이제 그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봐서 하나다 진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생과 사의 내재 오히려 그 근본 초월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이라 이건 조금 아래적인 측면 초월은 위의 특성이 있고 내재는 아래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다 근본이 뭐냐 했을 때는 아래잖아요. 그래서 근본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여문과 이제 그 생명물이라는 게 이제 묘한 건데 그 그래서 그 생멸이라는 걸 생사로 봤기 때문에 진여문을 별도로 만든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철학이나 뭐 불교 본래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본래 두 개가 아니고 본래 하나다. 본래.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초월적인 위치에 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초월적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 그 밑에 내재해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다 이거야. 초월적 입장이 아니야. 내재적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런 입장에서 진여를 말했단 말이야. 말했는데 어쨌든 뭐 초월이든 내재든 간에 이 생멸을 생사로 봤기 때문에 진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초월적인 하나든 근본적인 하나든 간에 뭐 관계없어요. 어쨌든 그 대립된 세계가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교의 내재적 하나가 우리는 흔히 뭐 하나라고 할 때는 초월적 입장의 하나라고 이제 막 받아들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히려 불교는 그렇지 않다. 내재적 하나다. 입장을 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이 생멸을 생사로 봤기 때문에 진여라는 하나다. 진여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생멸 진여를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진여라는 게 뭐 진리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진리로. 그 다음에 일리, 하나, 이치다. 뭐, 무다, 공이다. 이런 걸 말하죠. 그죠? 무다 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이 존재자를 그 근거로 해서 이제 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과학, 서양에 가면 이제 기계적, 아니 서양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불교적이죠. 그죠? 생멸은, 본래 생멸 아니냐. 이 존재라는 게 생멸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생멸 변화 생성 안 하는 이 우주에 없잖아. 고정불변에 가서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 하느님 할 때 고정불변의 절대적 존재라고 이제 느끼기 쉬운데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야, 이 세계에. 그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환타지야, 인간의 환상이야. 그러면 모든 게 생멸하는 거야, 그냥. 근데 무엇이 생멸하냐 했을 때 무엇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야. 무엇이 있으면 예를 들면 박정진이가 있다. 내가 고정불변으로 있는 겁니까? 박정진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었다 그러면 박정진 할 때 그것이 고정불변으로 있는 겁니까? 없죠. 괜히 누군가가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박정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체가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왜? 박정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면 박정진이가 태어났다, 죽었다,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분법으로 하는 자체가 이미 어떤 실체를 가정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태어났다,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존재의 생멸은 모든 존재는 생멸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다 했을 때는 별도의 진여문이 필요 없는 거야. 생멸밖에 없는 거야. 생멸. 근데 그걸 생멸을 생사로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생사로 바라보면 진여문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그 이제 생멸물 진여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때는 생멸을 생사로 보고
생사가 하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진흥문을 말했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주가 변화 생멸한다. 변화 생성한다고 봤을 때 생멸이 하나라. 생멸 자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럼 진흥문이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그거에 그 소위 생멸을 어떻게 보느냐. 생멸을 하나로 보느냐. 생멸을 생사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1심 2문이 될 수도 있고 1심 1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생멸이 하나일 때는 하나로 봤을 때는 1심 2문이 아니고 1심 1문이라 이게야. 1심 1문이라 이게. 이걸 예를 들면 심을 물로 봐도 마찬가지야. 아, 심과 물이 따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음을 일체 유심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심이라는 걸 너무 그 심을 강조를 하면 물과 대립되어서 강조를 하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야, 결국은. 심물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심 일문이든 일물 일문이든 이게 마찬가지야. 결국은 보면 이문이라고 한 것은 그 생멸을 생사로 봤을 때 이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걸 생멸 그 자체, 아, 존재는 본래 실체가 없는 생멸 자체가 하나라 봤을 때는 일심 일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 여에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본래 그 진이,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 따라 가면 뭐, 아, 생멸을 생사로 보면 그 당시로 그래 봤을 수가 있어요. 보면 일심 이문이 맞지만은 아, 우주 자체를 하나의 원래 기운 생동 생멸로 보면 일심 이문이 필요 없죠. 일문이죠. 어디까지나 전부 하나죠. 이 우주는 전부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그 인간의 머리가 아, 흔히 그 생멸을 생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심 이문이, 이문에서 일심이 필요했죠, 그죠? 진여문이 필요했는데, 본래 하나로 보면 일심 일문이다. 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원효 스님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시대적 용어에 따라, 지금 오늘날 용어로 봤을 때, 다시 이제 거꾸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우주라는 게 일심 일문이든 일문 일문이든 간에 우주가 하나라는 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뭐, 그, 본래 취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이 그 신문화정론을 이제 했는데, 요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는 마찬가지야, 화. 그 화라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하죠, 화. 우리 요즘 말할 때 화평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평. 뭐 평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제 평화도 됩니다만, 화라는 것은 어떤 걸 통합한다, 나누어져 있는 걸 통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로 만들 일화, 그죠? 일로 만든다, 하나로 만든다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신문화쟁이라는 게 요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왜 화평부동론이라 했나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근대 사회의 그 철학적 개념이 이제 자유와 평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화. 그 자유라는 거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을 이 자연 있죠. 자연이 굉장히 스스로 그러한 거다. 스스로 그러한 것인데 그걸 인문학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재해석할 때 자유가 된 거야. 자유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나 자유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 같아 보이죠. 그런데 스스로 그러한 것은 자연의 입장이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다 말미암는 거예요. 뇌가 없으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게 자유가 되죠. 그게 자연은 그 자연의 입장이지만 자유는 이미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자유가. 그런데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평등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평등이라는 게. 근데 예를 들면 이 자연, 이 대자연이라는 것은 그 평등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레벨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자연으로 봤을 때는 그 산술적, 계산적 평등은 없어요. 계산적 평등. 산술적으로 계산해가 똑같다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우주에는. 그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그 인간 사회는 평등이 되는 건 인간이 이제 그런 하나의 그 가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연은 산술적 계산적으로 평등을 주장하지 않아. 근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화라는 것은 중요해요. 나눠진 걸 전부 합친 화인데 그 평보다는 화를 먼저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화. 화를 먼저 주장하면서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부동론 같은 것은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평등한 관계라. 내가 평등한 관계라고 해서 A와 B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화평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약간 이제 불완전한 점이 있는데 부동론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 보다 좀 완벽한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 신문 화쟁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화평 부동론을 얘기하는 요즘에는 뭐 자유와 평등 박애가 중요하니까 화평 부동론이 되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자유평등 박애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화를 먼저 하고 평등을 그다음 실현하고 그러나 그러한 평등이 부동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주 자체가 같은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화평 부동론에 도달하면 오히려 화평이죠. 화평. 화평에 도달하고 이게 곧 화평에 도달하면 평화가 된단 말이야. 말하자면 이제 원현 스님이 신문 화쟁론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화평이죠. 화평. 화평에 도달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화평에서 평화로. 아, 결국은 뭐 원현 스님이 고민을 하고 뭐 이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아, 평화를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건 목표 아닙니까? 싸움을 왜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역설적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잘 사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원효 스님의 일심일문은 일심이문은 그 생멸문과 진여문 일심이문은 일심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문 화쟁론은 오늘날 화평부동론으로 말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그 철학적 개념들이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오늘날 계속 말이죠. 그것이 모든 초시대적인 그 해결 방법이다.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철학은 항상 새로운 용어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나간단 말이야. 역으로 말하면 원효 스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옛날 그 어떤 그 소위 일심이문이나 신문화쟁론을 계속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아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그 속에 내면에 어떤 정신이 있는가를 알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 알아야 오히려 원효 스님 본래의 뜻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본래에. 그게 뭡니까? 고금. 옛날과 지금이 하나가 되는 고금 소통. 고금 소통.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옹고지신이죠. 옛날, 옹고란 게 옛날을 제대로 아는 거야. 옛날을 따뜻하게 안다는 게 제대로 아는 거야. 옛날을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원효 스님을 제대로 알아야 새로운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용어의 정립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심 이문의 문제를 오늘의 철학에 이제 철학과 과학과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보고 오히려 이 이제 일심 이문이나 일심 일문 신문화쟁이나 화평부동론이 말은 다르지만은 오히려 이런 용어를 새롭게 생산함으로써 본래의 뜻과도 통하고
새로운 시대에도 적응하는 거야. 이게 고금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고금 소통의 의미에서 동서, 여기 이제 뭐 과학과 이제 불교까지 있으니까 동서죠. 동서와 고금이 하나로 소통된 상태에서 우리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용어를 개발함으로써 새 시대를 향해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화평부동론 이런 게 있어야 쉽게 말하면 통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 철학이 될 수 있어. 신문화쟁론이 이제 원효의 그 신문화쟁론이 오히려 그 삼국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시피 말하자면 우리 통일 철학도 오늘 화평부동론 화를 추구하고 평을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꼈을 때 통일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과 오늘의 우리 남북 통일을 이루자면 과거에 이제 신문화쟁론이 있었듯이 오늘날은 화평부동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꼭 저 용어가 저 용어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화합하면서 평등을 달성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한 철학이 있어야 통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 없이 통일되면 말이죠. 또 물리적으로만 되면 그게 완성이 안 돼요. 또 분열돼요. 정신적인 철학적인 완성이 돼야 이게 완벽한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 먼저 화평을 먼저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도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의 그 일심 그 이문론 신문 화쟁론을 오늘의 입장에서 새롭게 바라보면서 이제 재규정하고 어떤 오늘의 철학자로서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심 일문 화평부동론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향하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문명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